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생명길을 밝히 알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유일하신 신이시며 곧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또한 진리라고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신 하나님은 곧 진리는 곧 참되라고 하는데 무엇을 참되다고 하는가? 생명을 주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또한 아들에게 후사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들에게 옮겨진 상속을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할 자로 세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을 받아야 할 자는 누군가요? 곧 인류에게 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 통해서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을 풍성케 하러 왔다. 하나님의 일을 곧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창조자께서 그 육신 몸을 만드셔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한 빛 거울의 빛이 내가 빛이잖아요. 빛에 의해서 반사가 되어 나오는 것이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양식 삼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영광이 보겠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갔을 때 아주 정말 옷이 휘어지고 아주 환하게 빛나는 변화된 모습과 또한 구약에서 보면은 그 성막에서 보면은 언약궤에 나타나는 구름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을 완성하실 때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들어 성경에 보면 또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도 있지만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면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곧 예수님이 아버지 일에 대해서 나는 알고 본 것을 말한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뿐인데,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 조상의 아버지인데,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고 또 하나만 아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버지를 알지 못하네. 나는 아노니. 나는 참말이다. 참 진리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가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면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참 진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낸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진리다. 참이다. 막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희가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면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짓말에 끌려서 그 아비의 욕심을 따라 거짓말하는 자의 마귀를 따라 그 마귀의 아비가 되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귀신을 힘입어서 너희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죠.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왔는데 일을 하고자 왔는데 은혜와 진리의 양식 삼아서 의식주를 삼아서 왔는데 마귀의 일은 꼭 강도하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는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 앞에가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유대인의 그 교권과 권위 앞에서 곧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불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밀히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은 은밀히 말하면 안 돼요. 알려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되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같이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은밀히 말한 적이 없고 나는 드러내놓고 분명히 세상에 말하였다. 또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대제장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대제사장의 하속이 예수님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고 이렇게 담대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정말 그 사도 바울도 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도 담대하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진리를 자유케. 죄에서 자유. 진노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나는 해방을 주러 왔다. 거기에서. 영생을 주러 왔다. 은혜와 진료로 의식지 양식 삼아 왔다. 죄에서 자유하라. 말씀하는 것이 보시게 거짓이 없나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 내가 저를 죽이리라 마음에 벌써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시기와 육신과 질투로 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가 문 앞에 들여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심에도 어떻게 결국은 동생을 살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육신의 것과 또한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가 항상 육신의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신령한 것 항상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그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우는 사자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라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내어쫓을 때 어떻습니까? 속아서 내가 이렇게 했지 속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에 의해서 그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주일 어느 때 들어왔냐? 그러면 주일 성수하지 않았을 때 들어왔다. 미워했을 때 들어왔다. 원망했을 때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마음에 사로잡으면은 곧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계속하나니 그런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심하는 자나 밝히 깨닫지 못하는 자마다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은 단지 우둔한 데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완고해져서, 심령이 완고해져서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저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 의지를 세워서 몸을 하나님 앞에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에 멀리 있는 어느 곳을 찾아가는데 하나님 어디예요? 전혀 처음 가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그 자리에서 글자가 딱 보이는데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찾아갔는데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는구나.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러니, 그 옆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에 제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금방 하나님 어디에요? 목사님 물어봐. 묻고 알려달라고 해봐. 쩔쩔매시더라고. 하나님 어디요? 제가 이렇게 숨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 제 자신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운동장에 보면 자기 자식은 많은 자녀들이,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있어도 딱 눈에 띄듯이, 아, 그렇구나. 다시 한번또한번또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눈동자 같이 보시고 함께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정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또 하나님께 묻고 행한 것이 확실히 증거될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열쇠를 주신 것 같이 아들이 그 열쇠를 그 믿는 자들에게 온 인류에게 그 열쇠를 주신 것 같이 베드로에게 뭐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며 또한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천국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열쇠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우리들에게 또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전파하고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민에게 전하라 했으니까 천국 열쇠를 열고 닫으시는 것을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전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인하여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애국군들이 뒤에서는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를 원망하며 아주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서.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며 홍해를 갈라고. 또한 그 백성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애쓰다가, 시도하다가, 힘쓰다가 어떻습니까? 물 속에 잠겨 다 점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로부터 마음의 강팍함을 당한 그들에게는 전멸함이 당하고 곧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아들은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상속받아서 후사로 아버지를 은혜와 진리로 양식삼아 의식주삼아 아버지를 행하시러 그 완전케 하려 오시고, 또한 성령의 일은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를 가르치리라.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확신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곧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종 계시에 의한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로 양식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과, 또한 사도들이 그 증거하며 나타난 그 역사, 그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 받아 직분을 받아서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상속자로서 아버지께서 들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양식 삼아서 일하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욱 명심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셔, 내가 떠나갈 것이다. 내가 언젠간 떠나갈 것이다. 여기 떠나가실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럴 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실체성과 그 도마는 정확한 정의를 요구하며 매사를 현실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그러한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름대로 충성심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있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니라. 도마가 고백한 장만도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정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도마와 같이 현실성과 그 논리적이 의한 것, 육신적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계에 보는 것들이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쫓아가는 것은 곧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너희를 영생을 주러 왔다. 주 예수를 믿어라. 보이는 것에 의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으면 수면에 있는 그 어둠, 세상 임금에 의하여 그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로 인한 또한 죽이는 자요, 사망에 이르는 것에 의하여 너희는 알라,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어서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영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곧 또한 성령께서 성령의 교회 시대는 성령이시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익이라. 내가 가면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기다리라. 너에게. 그러므로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영접 봐. 성령을 받아라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말 하나님 나라가 요새 뭐 말도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여기서 배우라 저기서 배우라 여기 와라 저기 와라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가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냐라.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며 곧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도 통달하며 성령은 곧그 가르치고 또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령입니다. 생명을 주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십시오 하잖아요. 곧 이거는 뭐예요? 그냥 뭐막봉 띄고 뭐막 그거 띄겠지만요.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막 있죠. 나타나는 증거, 증상도 있죠. 진리 충만, 성령 충만, 곧 진리 충만, 참. 곧 증거가 나온다는 거야, 증거가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심상히 듣지 말지니, 오직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을지며,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니, 영어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은 유혹으로도 역사하지만, 으로도 역사하시네. 내 사망과 복과 사망과 저주와 생명과 복을 의지를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게 생명을 택하라.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면 살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를 지켜주고 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그네 인생길에 저는 딸도 없습니다. 저는 딸도 없어요. 형제도 그렇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어느 한계점에는 회의가 오더라고요. 아, 이성까지구나. 인생은 이성까지구나.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고 새도 집 있지만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이 항상 기도할 때 보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러셨구나. 나그네 그거를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만 보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은 하나님 것으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것을 이렇게 기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어느 날다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언제 어느 때 태어날 때는 차례가 있지만은 떠날 때는 이 세상에 마감하고 떠날 때는 차례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이 마감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평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또한 믿음이 연약한, 또한 형제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정말 나를 정말 죽음에 봐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종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가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됐습니까?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만나기 이전에는 고넬료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환상 중에 저기 고넬료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보면은 집에 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 베드로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고넬료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듣냐면은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냐면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지시하신, 명령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지만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듣고자 원하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대언자로 보고 있으며, 또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이렇게, 그 생각과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넬료와 같이, 정말 밝게 깨달은 심정을 이루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비유에 대해서 영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는 것 같다. 값진 진주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을 볼수 있으며, 또한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추수근은 누구에게서? 천사들이죠. 인정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의인과 악인을 골라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의 양식 삼아 오신 그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사랑이시다. 그러나 추수꾼이 올 때는 인정사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랑이 없어요. 추수꾼이 올 때는.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길을 즐겁게 해줄 곳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복음이요, 내 복음이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 가서 듣고 확실치 아니하는 그 확증이 서지 않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아니 교사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귀에 즐겁게 들은 고소로만 찾아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보이는 것들에 의한 것, 그들을 교사들을 삼아서. 그러므로 그 진리에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도 여전히 배우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너무 제가 지금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님 오실 날은 진짜 아버지만 아시는데 너무 다급한데 배우다가 세월 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신화를 헛된 이론과 허황된 신화를 쫓으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길을 믿는다 하니요.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몸을 입으시고 말씀 육신 독생하신 인격 생명이요. 생명이 핵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로 말미암자가는 생명 얻을 자, 생명에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에 의해서 밝히 깨달아 아는 말씀으로만이 종의 좋은 땅에 뿌리온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들은 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놓으라. 교회로 하지.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일에 은혜와 진리의 양식 삼아 일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그 영광 돌리는 일에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낮아짐이 극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면류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교회는 알지 못한 것을 믿지 아니하나 아나니 밝히 깨달은 바 은혜와 진리로 양식 삼아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진리를 믿는 또 아는 자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자로 믿음을 지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